네, 이번 영상은 겨울에 집에서 상추를 재배해서 먹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금년에 채소값이 엄청 비쌉니다. 대추 한 포기에 12,000원, 15,000원 이렇게 엄청 비싼데요. 우리 텃밭 농부님들은 겨울에 집에서도 야채를 재배해서 먹고 사철 작업 조절해야죠. 그게 또 텃밭 하는 재미고 식물 키우는 재미가 아니겠습니까? 겨울에 집에서 상추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야채를 재배하는 방법을 차례차례 올릴건데요. 집에서 채소를 재배할 때 가장 어려운 문제가 햇빛입니다. 초도가 약해가지고 웃자라고 풍성하게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이 햇빛관리만 잘하면 되는데요. 지금 여기는 집앞 화단에 생강이나 울금 뭐 상추 같은 걸 심었는데요. 이 사철나무 그늘에서 햇빛이 그리 썩 좋지가 않습니다. 상추나 울금 같은 이런 열대성 식물들은 반음지에서도 잘 자라요. 그래서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는데 이 밑에 심어놓은 상추는 이 정도 햇빛에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웃자랍니다. 그래서 집에서 채소 키울 때는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광량입니다. 햇빛이 잘 들어와야 돼요. 먼저 준비할 것은요, 이 바구니. 바구니는 이게 가장 좋습니다. 화분보다 왜 이렇게 구멍이 난 바구니가 좋냐 하면요, 여기다 상추를 넣고 심으면은 언제든지 물을 줘도 과습될 우려가 없고요, 물 관리가 아주 편합니다. 그리고 이 키친 타월인데요, 제가 치킨 타월이라고 발음을 했더니 댓글에 많이 키친 타월이라고 올라옵니다. 이건 상토가 물 줄 때 밑으로 닿지 않도록 바닥에 깔아주는 용도입니다. 비닐이면 공기가 안 통하니까 안 되고요. 그리고 상추 씨, 이건 봄 가을에 심는 건데요, 겨울에도 집에서 심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토입니다. 이 상토를 사용한 것은요, 흙보다 좋은 이유는 상토는 흙보다 공급이 많아가지고 공기도 잘 통하니까 식물이 성장하는데 좋고요. 또 심었을 때 씨앗이 발화해가지고 흡수할 수 있는 영양분이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흙보다는 상토가 훨씬 더 편합니다. 모종을 심으실 분들은요, 포트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상추 같은 것은 이 큰 곳에다 심으면 안 돼요. 작은 채소들은 이런 작은 곳에 심어야 되는데요. 이보다 더 작은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작은 것에 심은 것은 발화가 되어가지고 크면서 뿌리가 상토를 꽉 잡아주니까 이 모종을 뽑을 때 흙이 떨어지지 않아요. 뿌리가 상하지 않고 심을 수 있는데요. 이 큰 곳에다 심으면은 뿌리 내린 것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 상토를 꽉 잡지 못해가지고 모종을 뽑으면은 상토가 부서지고 모종 뿌리가 떨어지고 상합니다. 그래서 상추 같은 것은 모종을 심을 때는 이 작은 포트에다가 씨앗을 뿌려서 심으면 되겠습니다. 포트에 상토를 넣고 상추씨를 심어서 싹을 틔워 모종을 만드는 방법은 영상 뒤쪽에 나옵니다. 실외와 실내 나무끈을 아래 등 광량을 조도계로 측정하여 상추를 키우기 적당한 햇빛이 얼마인지도 뒤에 나오니까 영상이 길더라도 끝까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먼저 이 키친타월을 바닥에 깔아주세요. 이게 상토가 흘러나오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공기가 잘 통하니까 좋습니다. 이 상추씨는 광발화 씨앗입니다. 광발화 씨앗은 짓이 있어야 싹이 터요. 그래서 이건 너무 깊게 심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바구니 정도면 상추를 한 6개 정도 심으면 좋은데요. 이 거리상 최하 10cm 이상은 띄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6개에서 8개 정도 맞는데 더 많이 심으면 웃자라고 수확이 더 떨어집니다. 씨는 너무나 많게 뿌리지 마세요. 좀 뿌려주시고 나중에 크면은 간격을 맞추고 가장 우량한 총만 남길 것입니다. 흙을 덮으실 때는 깊게 덮으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슬슬 쓸어주는 정도로만 덮어주세요.
포트에 씨앗을 심고 물을 줄 때는 상토와 씨앗이 튀어나가지 않도록 미세한 물줄기로 뿌려줘야 하는데요. 그래도 가벼우니까 흘러내리고 뭉쳐요. 물을 뿌리기 전에 위에 키친타올을 덮고 뿌리면 튀어나가거나 뭉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물을 뿌려준 뒤에 햇빛이 비추는 곳에 놓는데요. 이때도 상토가 빨리 말라 건습이 심하게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위에 키친타올을 그대로 덮어두고 3일 뒤에 싹이 나오기 시작하면 미리 벗겨주세요. 포트에 상추씨를 심어서 모종을 기르는 방법입니다. 포트는 128공을 사용하세요. 너무 크면 모종이 자라도 뿌리가 상토를 뭉쳐 잡지 못하고 더 작으면 물 주는 주기가 짧아져 관리가 힘듭니다. 한 구멍에 씨는 3개씩 뿌리고 살짝만 덮어주세요. 상추는 광발화 씨앗심으로 깊게 묻히면 발화되지 않습니다. 발화되어 자라면 한 개만 남기고 잘라버리세요. 집에서 채소를 기를 때는 씨앗 파종부터 수확 때까지 햇빛이 가장 중요해요. 부족하면 발화되면서 부터 웃자라고 모종이 연약합니다. 집안에서 가장 밝고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곳에 놓아두세요. 이쪽 상추가 웃자란 곳에 조도를 한번 측정을 해보면요. 1600 룩수가 나옵니다. 8400, 8600 정도 룩수인데 그런데도 상추가 웃자라고 열무들이 이렇게 웃자라고 있습니다. 이쪽에 모종을 놔뒀던 곳은요. 여기는 조도가 63,000, 62,000 정도 나오네요. 62,000. 여기하고 저기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아가지고, 8,000 정도 초도에서는 상추가 웃자라고 제대로 크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울금 같은 것은 잘 커요. 생강이나. 저쪽 울금도 아주 그늘에 있는데 잘 크죠. 이 얼갈이 비추들도 못 크고 있습니다. 다 웃자랐어요. 방안에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긴 제가 이제 겨울에 여기다가 야채를 키울 건데요. 이게 작년에 아주 키웠던 다이들인데 유리창을 열어놓으면 58,000이죠. 밖에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방충망을 한 겹 다듬으로써 34,000 톡 떨어지고요. 투명유리를 한 겹 다듬으면 다 떨어집니다. 21,000명이고요. 좀 안에 탁자 쪽으로 들어오면 또 더 떨어지죠. 하나 더 다듬으면요. 15,000 나오네요. 15,000이니까 이 정도 창가에서는 겨울에 충분히 심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닥에 놓으면 좀 더 낮아지죠. 그래서 8,100밖에 안 나옵니다. 8,100 이 정도면은 웃자라고 상추를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가에서 키우더라도 위쪽에 놓으셔야 되고요. 같은 못이라도 유리창 그늘에 못하면 좀 툭 떨어집니다. 그래서 겨울에 햇빛이 잘 들어오는 창가에서는 상추를 충분히 키기가 좋은데요. 이 지금 오늘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가 이럽니다. 겨울에는 흐리기도 하고 조명이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햇빛 관리를 잘 했습니다. 이거 같은 유리창인데 그늘이면 8,000. 햇빛이면 36,000. 이 정도면 겨울에 충분히 키울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올릴 영상은 집안 햇빛량에 따라 채소 종류를 심어 놓을 수 있는 위치와 겨울에도 실내에서 재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상들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시청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추가 5,000에서 만 룩수에서도 좀 자랍니다. 고추도 햇빛을 좋아하는데요. 문을